버터 클라우드 다이어리, 버블 클라우드 다이어리, 요거 수왕 스튜디오 다이어리예요. 버블 크러쉬의 폴더 다이어리. 아, 요 A7은 얘 플레임은 데코 포켓 노트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제가 2022년 들어서 다이어리 여러 권을 한 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권의 다이어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 권 쓰고 싶어도 꾹 참고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다이어리 쓰고 요거 다 쓰고 다음 다이어리 쓰고 이랬는데 작년 말부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권의 다이어리를 지금 한 번에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현재 모동숲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얘네들은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다정한 상자에 버터 클라우드 다이어리, 버블 클라우드 다이어리, 캔디 클라우드 다이어리. 다정한 상자 작가님이 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작업실에서 B급 제품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한 2월까지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버블 클라우드 쓰고 있는 중이고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요거까지 한번 써보는 건데 뭐 안 되면은 요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집게로 꽂아놨는데 요 앞에가 2021년에 사용했었던 그런 내용이고 요 뒤에가 2022년 일기들입니다. 거기에서 맞아 그때 요거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들을 샀었습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라 못 샀는데 여기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에들 이렇게 스크랩도 해놨었고 이 이후로 마스킹 테이프들은 요거 수왕 스튜디오 다이어리예요. 마스킹 테이프 구매하거나 할 때마다 하나씩 스크랩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들은 스크랩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스크랩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그런데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니까 저는 다른 게 편한 게 아니라 영상 작업할 때 제품 정보 이렇게 왼쪽 위에 적어놓잖아요. 그 정보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전에는 인스타에서 막 예전에 구입했던 태그 해놨던 그런 목록들 뒤져가지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름 다이어리로 돌아와서 요거는 A7 크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링. 여기서부터는 목고님이 이렇게 속지 테두리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두르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따라했던 겁니다. 요거 영상도 찍었어요. 제 생일에 여행 갔다 왔던 이야기. 그러고 나서 2월부터 이어서 요 다이어리를 꺼냈죠. 맨 앞에 저희 사진 끼워놨고 요거는 네모난 엽서를 잘라서 요 구름 모양에 맞게 붙인 거예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요 앞에까지는 그래도 뭔가 네모난 다이어리에 다꾸할 때처럼 뭔가 딱딱딱딱 맞춰서 약간 이렇게 컨셉 맞춰가지고 다꾸를 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뭐랄까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나뉘어져서 퍼져 있는 그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네모난 다이어리에 다꾸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 한 페이지를 하루에 이제 다 끝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모난 다이어리, 저 어버블 크러쉬에 다꾸할 때는 뭔가 이 한 페이지를 오늘 다 끝낸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하루에 요거 하나 붙이고 다음날 요거 하나 붙이고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꾸미는 그런 경향이 있는 다이어리다. 그거 얼마 전에 꾸미는 거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죠? 날씨 좋을 때 다시 보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이 링지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미니북 만들어서 끼워놨고 요 뒤에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더 써보려고요. 그것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어버블 크러쉬의 폴더 다이어리입니다.
지금 제가 데일리로 쓰고 있는 폴더 다이어리는 A6 크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일기를 길게 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글씨 자체도 되게 작게 쓰기 때문에 A7에 다꾸를 하나, A6에 다꾸를 하나 일기 쓰는 양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 A6, 이거는 A7 이렇게 A5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어버브 크러쉬 작가님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작가님이 이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출시하시면서 보내주셔서 얘네들 데일리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A7은 제가 요즘 짠짠이라는 브랜드 만들어서 열심히 스티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샘플이라든지 스크랩 아니면 제작 일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기록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기존 글씨체랑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쉐입이 완전 차이가 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수정을 한 게 요거였어요. 요거를 조금 더 색연필 느낌, 연필 느낌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모든 작업 과정을 다 적어두고 싶은데 너무나도 게을러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운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스크랩을 해두고 있고요. 제가 다이어리 쓸 때 표지부터 딱 만든 다음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일기 쓰면서 이 다이어리랑 친해진 다음에 얘를 어떻게 꾸며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표지를 꾸미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기를 열심히 쓰다가 이게 더 프리빌리지 인형 박스예요. 제가 이것도 영상 올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인형 박스로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이 뒤에는 또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끼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근데 이것이 이 다이어리와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버블 크러쉬 다이어리는 항상 이렇게 꾸며놓고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체인 다이어리 작년에 썼던 거. 이런 체인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똑딱이 포인트, 컬러 바인더 이런 커버의 형태? 요런 것들이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요 네모네모 다이어리에는 요거는 사진 빠지는 거 이렇게 앨범처럼 만들어 놓은 페이지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진 붙이고 짧게 일기를 써놓기도 했고 사이사이 빈틈에는 이런 봉투 같은 거 끼워놓거나 아니면 봉투 잘라서 붙이거나 이거는 봉투 채로 끼운 거고 이거는 봉투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여기 맞아. 제가 아까 이 다이어리는 가로로 쓰라고 나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왠지 가로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가로로 써봤던 페이지. 여기 캐비넷 요거 만들 때 되게 재밌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안에 손 넣으면 사진을 꺼낼 수 있는데 사진 꺼낼 일이 없는 페이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붙여놓으면 사실상 여기 앞에도 그렇고 사진이 꺼낼 일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싱지에다가 일기를 써놓은 건데요. 약간 요렇게 겹쳐진 요런 느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교보문고에서 내봄내고 클래스 진행할 때 같이 꾸몄던 페이지. 이거 진행하고 나서 오찌데이 작가님을 제가 서일패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더 반갑게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더 반갑게 인사를 하지 못했어. 이건 애견카페에서 뽑아준 사진. 아, 이 포토프린터 이거 되게 사진 크게 나오던데 요거 좀 탐납니다. 이미 포토프린터 가지고 있고 최근에 프린트를 하나 또 샀기 때문에 포토프린터를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진 인화 용지를 살까? 보면은 여기 바탕에 속지들 있죠. 이 다이어리에 닦고 할 때는 제가 진짜 요 속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이거 어버블 크러쉬 겁니다. 여기 0x0에서 제품 협찬받아서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꾸몄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기는 가끔 일기 써놓고 나면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이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 페이지도 저는 약간 마음에 들어요. 요런 영어 스티커라든지 한글 스티커, 숫자 스티커 요런 글자 스티커를 많이 사용해서 꾸민 페이지거든요. 이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약간 제 머릿속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제 머릿속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요런 느낌.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초기에 제작했던 한글 스티커가 도착을 해서 아주 잔뜩 신나서 쓰고 있습니다. 이 리본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 못 버리겠습니다. 이 리본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다가 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굉장히 빡이 쳤다. 하지만 내가 해결했다. 아 이거 맞아. 이거 너무 귀여워. 마스킹 테이프 위에 이런 네모난 스티커 붙이고 양옆에다가 이런 조그만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태그 같은 걸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영상이 그 포인트를 잘 살려주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더라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회정원 놀러 갔다 온 날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요 연잎 스티커들 있죠. 제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여기저기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요거 키찌 상점의 나무 스티커 북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모동숲 닦고 할 때도 잘 쓰는데 예상외로 데일리 닦고 할 때도 무척 좋더라고요. 이제 또 가을이 오니까 요 페이지도 잔뜩 뜯어서 쓰게 되겠네요. 여기는 뚜브랑 수영장 갔다 왔던 날이고 여기는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왔던 날이고 주로 사진이 잔뜩 붙여있네요. 여기도 뉴스레코드 작가님한테 협찬받아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 찍으려고 꾸몄던 페이지입니다. 아 근데 진짜 요런 거 마스킹 테이프 위에 라벨 요렇게 붙이는 거 요런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네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꾸며놓은 건데요. 여기 페이지는 여기 위랑 아래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위아래 요만큼, 이거 한 5mm 되려나? 한 요정도만 포인트를 넣어줘도 아예 전체 색감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라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는 지니온이 서포터즈 되고 너무 신나가지고 했던 그런 페이지이고 그리고 여기는 민들레 마음 협찬 닫고 이것도 인스타에 올리려고 했던 페이지예요. 민들레 마음은 중증 희귀 난치질환 꼬마 작가님들의 손그림을 이렇게 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이 환우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이래요. 이런 귀여운 손그림이 바로 우리 꼬마 작가님들이 그린 손그림. 근데 또 마침 제가 비슷한 시기에 서포터즈 시작한 지니오니의 컨셉이 이런 손그림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니오니 메모지인데 그거를 여기에도 또 똑같이 붙였죠.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는 랜덤 컬러 닦고 한 것까지. 이 봉투도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다 찼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 데일리 다이어리는 버블 클라우드 다이어리. 근데 이것도 뒤에 조금 남았고 뭐 이어서 이 캔디 클라우드를 쓸 거기는 하지만 뭔가 이런 조금 이런 큼직한 크기의 다이어리 하나 더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 중에서 하나 골라놓기는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현재 제가 모동숲 플레이 일지를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죠. 이 사진 제가 중간에 몇 번 바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직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비욘드에서 광고를 받아서 영상을 올렸던 다이어리예요. 와 진짜 많이 뚱뚱해졌다.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요 똑딱이가 되게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 뚱뚱해지니까 지금 이 똑딱이도 진짜 딱 맞아요. 너무나 뿌듯하죠? 재본형 다이어리는 이게 진짜 확실하게 보이니까 요 맛이 너무 좋아. 얘 플레임은 데코 포켓 노트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 맨 앞표지에 지금 제 거는 뚱뚱해져서 잘 안 빠지는데 요렇게 커버에 포켓이 있어서 표지를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사각형 모양 다이어리. 아 이때 딱 제가 코닥 요거를 샀었나봐요. 요걸로 영상을 찍었었네요. 요기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는 광고 영상 찍을 때. 이게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두 개니까 직사각형으로 넓어서 레이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닫고 해보면 귀엽겠다 싶어가지고 보라색 스티커만 잔뜩 떼가지고 이렇게 꾸며봤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이어리가 넓으니까 스크랩을 해볼까 싶어서 스크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냥 스크랩은 심심하니까 스크랩한 거를 이렇게 꾸며보기도 했었고, 여기에 닫고 하는 것도 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데일리 닫고도 해봤었고, 이게 확실히 약간 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스티커랑 사진 붙여서 꽉 채우고 오른쪽에는 일기만 쓰고. 작년 11월에 워블크러쉬 작가님을 만났었습니다. 그거 여기에다가 또 일기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제가 펜 추천한다고 여기에다가 영상을 찍어봤던 것 같아요. 먼슬리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었고, 여기는 크리스마스 손그림으로 크리스마스 다꾸를 했었습니다. 요거 다 여러분 제 손에 전부 다는 아니고 요런 거는 스티커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제 손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멀리서 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짠. 유튜브에서 또 신기한 거 보고 한번 만들어 본다고. 여기는 요거는 우리 뚜부가 너무 예뻐서 뚜부 사진만 한번 붙여놔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제가 모동숲을 샀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모동숲 플레이 일지가 시작됩니다. 요거는 제가 손으로 그린 거고,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서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아, 요 페이지 너무 귀엽다. 여기 일기 쓰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아래에다가 잔디 붙이고, 요 잔디는 또 베베 겁니다. 이렇게 잔디 붙이고, 여기 동물 친구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직은 모동숲 플레이 일지로 써야겠다 결심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뚜부 미용을 했다 이런 일기도 있고요. 이날은 제가 또 없는 살림으로 집을 꾸며보겠다고 애를 썼던 날이라서 지금 여기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마테둘로 이렇게 실내 만들고, 얘는 벽지처럼 붙인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는 위아래 마테를 두껍게 붙여가지고 가로로 길게 공간을 만들어 보았었고, 여기 요거 조그마한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진 많이 붙이고 싶었거든요. 무트코인 대박난 날. 여기 위에 스티커는 아트박스 스티커인데 접착력이 약해서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바꾸고 그냥 뒀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조금 귀엽달까? 이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다이어리 위아래에 이렇게 채우는 거 좋아해서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그러면서 마테를 또 제가 잔뜩 샀죠. 이 마테들로 이렇게 반페이지씩 다꾸를 해보았고, 해탈한 만나고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그리고 치즈도 우리 섬으로 이사오고. 여기 좀 아쉬워요. 커튼 모양으로 닦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 커튼 느낌 살리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 커튼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다꾸를 이렇게 해봤었죠. 여기는 요니요니 스튜디오에서 마스킹 테이프 협찬받았을 때 인스타에 올리려고 다꾸 했던 건데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경이 전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근데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이 다꾸 자체는 귀여운데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잘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엽다. 근데 그때는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빡 하고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도 인테리어 대대적으로 공사 열심히 하고 일기를 썼었고, 챔프가 우리 섬에 새로 이사를 왔었고, 제 다이어리 이렇게 보다 보면 하다만 페이지들이 좀 있습니다. 사진 먼저 배치를 딱딱 하고 그 주변에다가 일기를. 한눈에 딱 봐도 무슨 사진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플레이인지 딱 알 수 있게.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키치 상점의 그 나무 스티커들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아주 무척 굉장히 잘 썼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이 다이어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가로로 되게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붙이고 그 주변에다가 요렇게 키워드도 넣고 날짜도 넣고 관련 있는 스티커도 넣고
여유롭게 꾸미기에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사진 바깥에다가 날짜 붙이기도 하고 여기 아래는 그냥 공간이 남아서 귀여운 스티커들 약간 농장 느낌으로다가 잔뜩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한글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제목 쓸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뽀짝뽀짝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곤충 채집 대회도 있었고. 아, 미란다. 근데 저희 섬에 이때 오리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미란다한테 이사 오라고 말을 못했어요. 오리가 세 마리나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얼마 안 가서 우리 오리 친구가 이사를 갔다.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물의 정원 있죠? 물의 정원 갔다고 나서 주섬주섬에도 물의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섬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사 다 끝내고 사진을 찍으니까 완전 노을질 저녁되더라고요. 요 나무 스티커는 제 생각에는 봄에 벚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 카키즈 스티커도 마침 노을질 때라서 나무가 분홍색 계열이길래 요 벚꽃 나무 스티커들을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저녁 느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니온이 서포터즈 다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거 쓰면서도 중간중간에 요거 쓰고 사이사이에 또 요거 쓰고 저는 요렇게 동시에 다이어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니오니 스티커들에는 요렇게 하얀 테두리가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 위에 붙이거나 사진 위에 붙이는 식으로 일부러 요 하얀 테두리들을 좀 더 활용을 했었고요. 빈 공간에는 요런 색연필들. 그리고 마침 저희 섬에 왜 하필 이름이 돈가스인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돈가스가 새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지니온이 스티커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 약간 요 마트를 꼭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아래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굵게 붙여버리고 플레이한 거는 이 가운데에 책을 만들어서 붙였다. 그리고 요 뒤에는 몇 장 남지 않았다. 이 다이어리는 여기 앞에는 데일리 일기가 좀 섞여 있잖아요. 아예 모동숲 다이어리를 새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다이어리 한 권을 다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김에 요거 한 권 다 채우고 이 뒤에 또 새로운 다이어리를 이어가보자. 얘는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지만 지금 요렇게 꾸준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위클리나 먼슬리 있는 다이어리 일기를 쓸 때는 거의 매일매일 쓰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빈칸을 남기지 않으려고 밀린 숙제하는 느낌으로 일기를 쓸 때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거의 쓰고 싶을 때만 씁니다. 일기를 오래 쓰다 보니까 다이어리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책꽂이가 무거워질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 쓰지 않더라도 뭔가 나의 애정이 담겨있는 기록과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짐이 쌓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아무튼 게으르게 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쓰기는 썼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잘 마무리하고 새 다이어리 준비하는 것도 영상 찍어서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 빠이.